퍼블릭캐스터는요, 공공예술에 관한 전시와 연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단체인데요. 작년은 미시공생이라는 마이크로심바이오틱넷이 저희 주제로 다분야와의 참여형 워크샵과 강연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냄새라는 것을 작년에 했을 때 허공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생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언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런 관계성을 표출하고 저희가 그 표현을 들을 수 있는 그 매체가 이제 냄새라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올해는 이제 소리라는 것으로 그들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이제 서로 공감을 하듯이 뭔가 마음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갯벌에서 소리가 날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다 소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고 학생들을 미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정이 대단하고 미생물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이 아이디어가 같은 거를 보는데 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고, 그리고 역시 예술가들이니까 아, 정말 이런 생각을 하지? 약간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이해도 잘 하시고, 다음에 이해를 넘어서 그걸 해석을 저한테 큰 그 영감을 주곤 해요. 그 대화가 이거 가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됐거든요. 아, 근데 이게 생각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2년 동안 같이 작업을 하게 됐네요. 전 정말 기대치 않았거든요. 정말 소리가 잡혔고요. 또 그 소리가 여러 종류의 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극지연구소와 함께 하면서 확장해 가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다양한 환경에서 미생물의 소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를 가지고 그 상황, 환경, 조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 측정한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과학 논문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미생물의 사운드는 존재한다. 그리고 몹시 신비롭다. 저희의 감각 능력으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들이라 기술적인 부분으로라도 그것을 접하게 되는 순간이 그 신비의 영역에 당한 되게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과학기술에서 어떤 연구자들이 찾아 놓은 것들, 발견하는 것들, 어떤 과정들, 그 안에서 저희가 함께 새로운 상상을 연구에 살짝 한 스푼, 한 꼬집 넣어서 융복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미시 생태계를 인해 사유하고 그것으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을 선별해서 그 전시가 지금 현재 오픈하고 있는 멜팅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구했었던 과정 그리고 결과물의 일부를 지금 저희 전시 공간에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영 작가님은 조개를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비디오 작업과 행잉 오브제 작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조개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특징 안에 담겨있는 미시 생태계의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개라는 생물 자체가 유기물이기도 하고, 이 조개 껍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 자체가 무기물이기도 한 상반된 물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체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관계가, 그 경계가 모호해진 물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작업은 서울대 미술학부 국재성 교수님 연구실과 이장섭 교수님이 함께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장섭 교수님은 친환경적인 섬유를 개발하면서 어떠한 활용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작품으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박재성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이번에 순환시라는 작품으로
생태적 파빌리온을 짓는 그 과정의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해조류의 소재가 땅과 맞닿았을 때 서로 어떠한 관계로 조형물이라는 파빌리온이 구성될 수 있는지 이번에 연구하시면서 작품화시키셨는데요. 작품의 가장 주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어떻게 잘 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과 영구적인 예술성에 대한 반문입니다. 제 작업은 두 가지 다 증강현실 작업이고요. 하나는 싹이라는 작업인데요. 여기 전시장에서도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 중랑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QR코드를 통해서 증강현실의 이미지를 직접 띄워보실 수가 있어요.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에 새로 돋아나는 싹을 스캔을 해서 만든 작업인데 몇 억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이 발견될 정도로 많이 퍼졌던 나무인데 그 중에서 한 종류가 살아남아서 있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이미 없어졌을 나무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시 자연을 퍼뜨리게 된 경우인데 인간이 만든 문화와 자연의 어떤 이분법이랄까 그리고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지원 사업 자체가 2개년으로 진행이 돼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천천히 탐구하면서 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러면서 밝혀진 저희가 몰랐던 영역에 대한 그런 이해와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에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 저는 그 지점이 아르코 사업에서 가장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올해까지 연구되고 함께 좀 사유했던 주제들을 실제 사이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운드 연구한 것, 다른 소재적인 실험을 하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낸 방식들을 실제 야외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갑니다.